네, 사라봉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벌써부터 입안이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. 저 쫄깃한 식감을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죠. 모둠으로 다 먹어버릴 테다. 이 먹방 자선생이 제일 좋아하는 식재료가 뭔가 하면 제주 돌문어. 제주 돌문어는 뭐? 와, 내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.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살이 찔까? 다이어트 음식인데. 보통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이렇게 큰, 넓적한 이렇게 큰 돌문어가, 제주 돌문어가 찾기 힘듭니다. 여기만, 여기는 이렇게 큰 것만 사용한다는 초장, 문어는 또 초장이야. 겨울철에 먹는 문어는 특히나 살이 오동통합니다. 아, 여러분 문어 숙회 다이어트 음식인 거 아시죠?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문어 많이 드세요. 돌문어 본연의 맛을 느꼈으니 다음 타자 들어와. 각종 채소랑 새우,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에 이 달짝지근하면서도 겉도 풍미 진하게 느껴지는 소스 뭐죠? 아, 이건 문어의 그 좋은 질감에 쫄깃쫄깃하고 씹히는 질감에 가끔 이제 올라오는 달달한 그 파프리카의 향과 그 새우,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버터와 이제 그 데리야끼 소스로 이렇게 구워내니까 이건 정말 아이들,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. 새콤하게 버무린 초에는 어떨까요? 어떻게 이런 맛이? 여러분, 이건 제가 수저로 국물을 떠먹어도 될 정도로 짜지도 않고 그 겨자의 향도 굉장히 강하지도 않아요. 적당한 달달함과 숙회보다도 더 부드러워요. 오동통한 문어 듬뿍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밥도둑 따로 없죠. 와, 양념 진짜 잘하신다. 새콤, 매콤. 겨울하면 또 석회 아니겠습니까? 문어 무침 올려서 우르륵 하면 게임 끝! 와, 굉장히 이런 느낌이, 이 부드러운 질감이랑 이렇게 지금 쫄깃한 질감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. 음식을 먹고 있지만 뭔가 약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, 뭔가 보양이 되는 듯한 느낌. 지금 문어를 조금씩 조금씩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왕 문어, 저만한 문어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흡수한 것 같습니다. 정말 잘 먹었습니다. No,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...